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1995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난 크리스 범스테드는 운동을 좋아하여 학창시절 축구, 농구, 육상 경기 등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했습니다. 185.5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크리스는 웨이트 트레이닝 또한 좋아하여 10대 시절에 이미 200kg 이상의 스쿼트와 데드리프트가 가능할 정도의 뛰어난 운동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보디빌딩 시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누나의 남자친구 덕분이었습니다. 크리스의 누나는 현재 올림피아에 2회나 출전한 IFBB 피규어 프로 선수인 멜리사 범스테디이며 그녀의 남자친구 역시 IFBB 프로 선수이자 2020년 올림피아에서 오픈 보디빌딩의 7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준 이안 발리에르였습니다. 이안은 크리스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았고 크리스가 첫 시합에 나갈 수 있게 전반적인 부분을 코칭해 주었습니다. 2014년에 캐나다에서 열린 보디빌딩 대회에 헤비급으로 출전한 크리스 범스테드는 생애 첫 시합에서 주니어 부문 체급 1위 및 전체급 오버롤을 기록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고작 19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혜성 같은 등장이었습니다. 그는 보디빌딩의 매력에 더욱 깊게 빠져들었고 2015년 시합에서는 첫 시합 때보다 오히려 더 얇아 보이는 허리와 환상적인 균형미를 보여주며 주니어 부문에서 우승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이때는 주니어 부문뿐만 아니라 일반 보디빌딩 헤비급 부문에도 출전하여 3위의 성적을 기록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고작 20살이었으며 어린 나이에 180kg의 벤치프레스와 55kg의 덤벨을 한 손씩 들고 가뿐하게 숄더프레스를 진행하는 엄청난 운동 수행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인 2016년, 이전까지 파티와 술을 즐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가 2016년에는 온전히 운동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살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외모, 21살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몸, 21살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운동 수행력은 그를 빠르게 유명인으로 만들어주었고 많은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16년 7월에 열린 캐나다 보디빌딩 대회에서 헤비급 2위를 기록했으며 곧바로 9월에 프로카드가 걸린 대회에 도전합니다. 이 젊은 캐나다인은 IFBB 대회에 처음 출전하자마자 헤비급 1위를 차지하며 단번에 IFBB 프로가 됩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달인 10월 드디어 크리스 범스테드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클래식 피지크 종목을 만나게 됩니다. 신장에 따라 체중의 제한을 두어 거대한 보디빌딩의 몸에서 벗어나 1900년대의 심미적인 보디빌딩을 추구하는 종목인 클래식 피지크는 크리스가 프로카드를 딴 2016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종목으로 마치 그를 위해 준비된 종목 같았습니다. 이 당시는 헤비급 보디빌더들의 복부 팽창에 대한 비난이 해가 갈수록 쏟아지던 시절이었으며 보디빌더들의 복부를 거품 방울처럼 튀어나왔다고 하여 버블걸 데이브 팔룸보라는 보디빌더의 튀어나온 배에 빗대어 팔룸보이즘, 보디빌더가 임신한 것 같다고 하여 프레그넌트 보디빌더 등의 오명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때였습니다. 이런 시절에 100kg이 넘는 거구의 보디빌더인 크리스 범스테드가 아름다운 몸에 배큐 포즈까지 가볍게 선보이니 그의 근육들은 클래식 피지크에서 당연 돋보였습니다. 2016년에 신설된 종목이었기에 그 해에는 경력이 오래된 노련한 프로 보디빌더들이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하여 시합에 출전하였고 출전자 또한 많지 않아 첫 프로 데뷔전에는 4명의 선수만 출전하여 그중 3위를 기록합니다. 이어서 다음 해인 2017년 5월에 두 번째 프로전인 피츠버그 프로쇼에서는 프로전 우승을 기록하며 곧바로 올림피아 자격을 획득하였고 3주 뒤에 출전한 토론토 프로쇼에까지 우승을 차지하며 프로카드를 딴 지 1년도 되지 않은 22살의 어린 선수가 강력한 올림피아 우승 후보로 급부상합니다. 크리스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첫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1위를 차지한 브레온 앤슬리와 크리스 범스테드의 나이 차이는 무려 15살이었으니 크리스에게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까지 있었습니다. 1년만 더 지나도 크리스 범스테드가 1위인 브레온을 넘어 모든 클래식 피지크를 씹어먹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에 수분이 차고 하체 전반에 부종이 생기고 근육에 이상 경련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장병증, 일명 버거병이라는 질환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부어오르는 몸과 피로감을 이겨내며 2018년 올림피아를 준비했습니다. 부기가 빠지지 않아 마지막에는 이뇨제를 일반적인 용량의 2배까지 처방받았지만 시합 당일에도 부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확연하게 부어있는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섰지만 2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합니다. 운동인으로서 이러한 질병은 크나큰 재앙이지만 이로 인해 크리스는 식단을 더욱 신경쓰는 계기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상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에는 장에 구멍이 뚫린 채로 계속 운동을 하였고 5월달에 탈장 수술을 진행합니다. 5월 18일에 수술한 그는 6일 뒤인 5월 24일부터 곧바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빠르게 몸을 회복했고 수술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500파운드의 스쿼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9년 9월 그는 질병과 수술을 이겨내고 세 번째 올림피아에서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 드디어 2년 연속 챔피언이었던 브레온을 꺾고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고작 24살이었습니다. 2년간 클래식 피지크 챔피언이었던 브레온은 이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출합니다. 신체 부위에 부족한 면이 있는 선수가 올림피아 챔피언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크리스 범스테드의 팔이나 등의 완성
방송들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렇게 두 챔피언 간의 불꽃으로 인해 2020년 클래식 피지크 우승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 결과는 크리스 범스테드의 완벽한 우승이었습니다. 크리스와 브레온의 2파전을 예상했지만 브레온은 2위마저도 러프 디젤에게 빼앗기며 3위의 성적을 기록합니다. 이로써 크리스 범스테드는 완벽하게 클래식 피지크의 심볼로 자리 잡으며 이 종목이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팬층으로 끌어당깁니다. 21살의 프로카드를 따고 22살에 출전한 두 번의 프로쇼에 모두 우승했으며 첫 출전한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합니다. 23살에 출전한 두 번째 올림피아에서도 신체의 질병을 이겨내고 2위를 기록했고 24살, 25살에는 2년 연속 올림피아 우승 타이틀을 따냅니다. 26살이 되는 올해는 크리스 범스테드가 얼마나 더 발전된 모습으로 올림피아 무대에 등장해 전 세계 클래식 피지크 팬들을 열광하게 할지 기대해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